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가방끈 만들어 볼 거예요. 가방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좀 귀여운 무늬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많이 알고 계신 새우뜨기예요. 새우뜨기는 약간 납작하게 평평한 무늬, 옆으로 이런 무늬가 나오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 가방 만드는 영상에서 한번 이 새우뜨기로 가방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예쁘죠. 예쁘고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쇠고리에 달 수 있는 짧게 만드셔도 되고 길게 하셔서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에 이용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방끈은 상대적으로 동글동글해요. 평평하지 않고 납작하지 않고 동글동글한 무늬고요. 이거는 제가 인형을 만든 영상 올린 적 있는데요. 그 인형 팔을 만들 때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길게 만들어서 가방끈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쉽거든요. 같이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가방 만들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샘플 두 개는 이 실로 만들었어요. 18한 면사, 또 동일한 18한 면사, 연보라 색깔로 오늘 이 두 가지 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연보라 색깔로 해볼게요. 네, 먼저 이 동글동글 가방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mm 사이즈 코바늘로 해볼게요. 지금 샘플로 했던 거는 3.5mm 사이즈였거든요. 사실 어느 바늘이어도 상관없는데요. 지금은 4mm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바늘로, 굵은 실로 하시면 좀 더 굵고 통통한 가방끈이 연출이 되겠죠. 어떤 실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원하는 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고리를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잡아서 이 고리가 오른쪽으로 오게 U자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원형뜨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거예요. 고리를 걸어서 빼주시고 한번 매듭을 이렇게 짓고요. 이 가운데 원 안으로 짧은 뜨기를 다섯 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 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을,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자, 이제 계속 뜨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번째, 제일 처음 떴던 이 코, 여기에 이어서 계속 뜨실 건데요. 네. 첫 번째 코 있죠? 여기에 앞에만, 뒤에는 같이 뜨지 마시고요. 앞에 코에만 바늘을 살짝 걸어서 짧은뜨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옆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겠죠? 이 앞에 코에만 살짝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뜨시면 됩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어차피 단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코 떴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앞 코에만 걸어서 쭉 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떠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몇 단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쭉 올려보시고 센치 재셔서 이 정도 되면 되겠다 라고 할 때까지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코만 계속 걸어 뜨죠. 그런데 잠깐 한 어느 정도 떠주시고 나서 이렇게 보면 여기를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방금이 안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 준 상태에서 계속 쭉 떠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안쪽으로 집어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자르고 그냥 이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어떤 식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여기에는 코가 다섯 개만 있죠? 중간중간 다섯 코가 맞는지 한번 뭐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다음 코에 앞에 코만 이렇게 걸어서 계속 짧은뜨기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옆으로 와서 한 코에만 걸어서 떠주시고 옆에 한 코만 이렇게 걸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까지 마음껏 올리시고요. 자로 길이 재서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라고 싶을 때까지 쭉 떠올리시는 거예요. 단이 없기 때문에요. 단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재보시고 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옆 코에 앞에 하나씩만 이렇게 살짝 걸어 올려서 뜨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까지 쭉 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됐고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열쇠고리, 키링 혹은 파우치에 다는 정도의 그런 고리 손에 낄 수 있는 그 정도 길이가 됐죠? 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길이까지 떠보시고요. 자, 이제 새우뜨기로 한번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우뜨기 해볼게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번에는 고리가 왼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 9 모양이 되게 잡아주시고요. 바늘 넣어서 걸어서 빼주시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샷을 3개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개가 됐을 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잡아보면 코 밑으로 바늘 하나가 보여요. 이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두 개가 걸려있죠? 이럴 때 다시 앞에 하나 먼저 걸어서 빼주시고 뒤에 코 두 개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래에 실이 두 개가 걸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두 개의 실을 이번에는 한 번에 같이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세 개가 걸려있을 때 앞에 두 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걸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다시 살짝 틀어서 잡아주시고 역시 두 개가 걸려있죠? 이 두 개를 한 번에 걸어주시고 두 개의 실을 먼저 걸어서 빼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똑같은 방법입니다. 살짝 틀어서 두 개 걸려있는 거 보였을 때 먼저 두 개 걸어주시고 세 개가 걸려있는 거 확인하고요. 앞에 두 개 먼저 걸어서 빼고 뒤에 두 개. 다시 옆으로 돌려서 두 개, 걸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와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걸어 빼고 뒤에 두 개 걸어 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열쇠고리나 키링으로 하실 경우에는 짧게 하셔도 되죠. 어느 정도만 하셔서 살짝 접어서 이용하시면 되고 크로스백 혹은 숄더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여유롭게 쭉 뜨셔서 원하는 길이까지 뜨시면 됩니다. 역시 새우뜨기도 마찬가지로 몇 단을 뜨는 게 없겠죠. 쭉 뜨시고요. 길이 재보셔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쭉 떠올리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고 예쁜 무늬예요. 이런 무늬로 쭉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다 된 모양이 이겁니다. 어느 정도 길이 올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 길지는 않죠? 살짝 접으면 키링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되네요. 아니면 짧은 가방 있죠? 파우치 같은 가방의 끝에 이렇게 걸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완성한 것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제가 방금 만든 거,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샘플. 이게 지금 18합 면사잖아요. 18합 면사나 혹은 24합 면사 정도로 끈 만들어 두시면 어느 실로 만든 가방에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실로 만들어서 그 실로 가방 끈까지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좀 다른 실이지만 어느 실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면사실로 끈 만들어 두시고 원하는 가방, 어울리는 가방 있을 때 연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방 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가방에 연결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